What? Number 9. What a beautiful day. We should have gone to the beach. A. Don't worry. We'll have other chances. B. But I wish you'd gone with me. C. The weather will clear up soon. D. Right.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처음에 나와. Number 9. What a beautiful day. What a beautiful day. 날씨 끝내준다. 그죠? Should have gone to the beach. We?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뭐랬어요? We 다음에. What a beautiful day. We should have gone to the beach. We? 네, should have gone to the beach. 해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배웠던 거죠. 뭐 should, have, pp 구문이지? 뭐뭐 했어야 됐어. 우리가 그 해변에 갔어야 됐어. 라고 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배우셨냐면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한다. 그쵸? 예. 그 전구미에 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그 어쨌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갔어야 됐는데. 왜 날씨가 좋으니까. 그랬더니 상황이. A. Don't worry. We'll have other chances. Don't worry. We'll have other chances. 여기서 이제, 여기서 we 다음에 will 들으셨나요? We'll have other chances. We'll have. We will have. Don't worry. We'll have other chances. 됐어요? We will have가 will have. We'll have other chances.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일단은 뭐 나쁘지 않죠? 우리가 좀 다른 기회를 가질 거야 라고 했으니까 A 파트 가능해 보입니다. B는? B. But I wish you'd gone with me. But I wish you gone with me.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wish죠? wish가 뜻이 뭐예요? 바라다. 이거 보통 같은 단어 hope라고 하는데 wish와 hope의 차이. 이건 되게 기본이니까 어떤 차이가 나요? 소망하다 라는 뜻인데 wish라고 쓰는 거랑 hope라고 하는 거랑 어떤 거가? 얘가? 그죠? 얘는 이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망을 하는데 뭘 소망할까? 화성에 가고 싶어. 이건 호프죠? 그죠? 언제지? 2054년? 그때 론칭한다고 했나요? 예. 네. 근데 위시 내가 소망해. 뭐 할까? 난 소망한다. 일단 뭐? 다시 젊어지기를. 이거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인 거는 가정법을 쓰는데 wish는 가정법이랑 궁합이 맞습니다. 오케이? 가정법이랑 궁합이 맞아서 여기 좀 wish가 사용됐다는 거는 이거는 뭔 소리냐?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B. But I wish you'd gone with me. 예. 그러니까 but I wish you'd gone with me.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안 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C. The weather will clear up soon. 자, 일단 지금 weather라는 게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믿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 나왔으니까. D. Right.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뭐예요 이거? 해석. 해석 어떻게 됩니까?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우리가 결정했는데 기쁜데 결정해서 기쁜데 against it 뭐죠 이게 결국 against가 뜻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잘못 발음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죠. against라고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against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against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Right. I'm glad we decided against it. 오케이? 일단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항하여 반대하여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기로 한 게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 우리는 해변에 갔어야 되는데 안 하기로 해서 다행이다? 당연히 말 안 되겠죠. 답은 뭘로? B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